네, 안녕하세요. 가슴의 영재입니다. 설러스 프롬 알스 첫 데뷔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.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이제 제 사진과 곡마다의 색깔을 이렇게 뭐 표현한 약간 이렇게 있는데 더 퍼스트 미니 앨범 컬러스 프롬 아르스. 프롬 아르스는 제가 나름 아이패드로 열심히 썼던 거를 그려주셔서 너무 행복해요. 이제 첫 시작부터 뭔가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약간 뜻깊고 기분이 좋고요. 짜라잔. 아무것도 없고요. 자, 첫 번째 사진. 이 의상이 너무 좋았어요. 좀 예뻐가지고 이 의상이 이터널리. 아, 이터널 가사를 영어로 번안했구나. 이런 가사가 있었나? 아, 네 옆에서 영원히 난 널 지킬게. 내 옆에서 이대로 날 바라봐줘. 뭐 이 여기 가사의 뜻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거는 따로 자켓 나를 잡고 이게 찍었던 게 있고 이제 뮤비 촬영 현장 가서 이제 찍었던 게 있어요.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나를 따로 잡아서 이렇게 찍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 베레모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써봤는데 사실 이게 비하인드가 있다면 모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들어갔어요. 아무튼 큰 모자를 좀 준비해 주세요.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느낀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진 싫어요. 손이 너무 뚱뚱해. 아니 그리고 되게 여기 이렇게 가리고 손만 보잖아요. 되게 애기 손 같지 않아요? 이야, 지하철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. 알겠죠? 지하철에서는 얍! 되게 사진을 엄청 잘 찍어주셨어요, 실장님. 아, 이거 그 거시기 뭐야? 수트케이스 때 이거 따라했었어요. 이거 뭔가 이 손이 멋있게 나왔어. 너무 손에 집착하나? 와. 우후 유후. 아 부끄러워. 개베 거의 나오. 내가 진짜 이걸 몇 트랙을 녹음한지 모르겠어요. 진짜 트랙 수가 1070몇 트랙이 넘어버린 거야.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렉이 걸려가지고 형이 야 영재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할까? 이 정도로 진짜 시작이 좋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엄청 했던 거 같아. 보이터 형 사랑해요. 이제 여기는 뮤비 촬영 날 길거리에 저를 뿌려놓고 아무거나 막 했어요. 막 한 걸 이렇게 예쁘게 잘 찍어줘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. We'll be popping champagne, oh my god, we da. 333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숫자여서 그 자켓을 또 만들어주셨고 또 이게 조금 할 말이 많은 게 6시 현장 도착했나? 6시부터 쭉 달려서 이때가 한 10시 반, 10시쯤 얼굴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반쯤 넋이 나간 상태.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. 그리고 이게 마지막 촬영 장소여가지고 진짜 초점이 안 맞더라고. 그래서 뭔가 이 컷들 보면 제 눈들이 약간 다 풀려있더라고. 어? 벌써 끝이 나버렸네. 자 트랙 순서 이렇게 이제 뷰티풀, 테이스티, 바이빙, 로제스, 이터널, 문라이트, 롤리. 원래는 코러스를 다른 분들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냥 뭔가 첫 앨범이기도 하고 뭔가 더 많이 신경 쓰고 싶어서 전부 다 그렇게 했거든요. 다음부터는 코러스 잘하시는 분들한테 해달라 해야겠다라는 생각. 프로듀서! 이거 좀 잘하려고 하지 않나? 저 이런 사람이에요. 어? 초록화도 해줬네? 역시 쌍브라이. 그리고 마지막에는 CD. 되게 예쁘다. 요즘에는 CD를 잘 안 듣는데 옛날에는 CD를 엄청 들었어요. 아직도 집에 옛날 터보 CD 뭔지 알아요? 그 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불타는 그 CD. 제가 진짜 하고 싶었어요. 노트북에 되게 붙이면 딱 좋잖아요. 사과 가리는 용? 쌤형들 가리는 용. 예쁘게 꾸미기 좋은 걸. 컬러 포토카드 이제 뒷면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포토장씩 랜덤으로 이제 들어있어요. 증명사진을 하고 싶었어요. 이것도 뭔가 이 앨범 제 욕심 갖다 다 쏟아 부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 다들. 쌍브라이. 그리고 이런 필름 카드. 솔직히 이런 거는 볼 때 예쁘더라고요.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것도 준비를 했어요. 이렇게 한 앨범이 딱 끝이 나고 그냥 약간의 메인 버전. 이제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. 전에는 약간 온화한 느낌이었으면 여기는 약간 널 잡아먹을 테다 널 유혹하겠소 약간 이런 느낌. 넌 곧 잡혔어 뭐 약간 이런 건가? 아 죄송합니다.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게 맞네. 습관인가 보네 약간. 얘기하자마자 이러네. 아 맞다 렌즈 꼈구나. 아 깜빡 잊고 있었다. 아 여기 전체 다 지금 다 렌즈 낀 사진들이네. 습관이네 얘가 손을 이러고 있는 게. 아 이거는 이렇게는 또 똑같고 포토카드라던가
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. 근데 이건 사실 그냥 랜덤이라 뭐 이걸 사서 이거 꼭 나오면 그냥 랜덤이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. 프리뷰를 해봤는데, 앨범 언박싱을 해봤는데 타이틀곡 바이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수록곡들도 다 작업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갓세븐 영재였습니다. 안녕!